보자마자 알려준 반도. 영화 반도는 4년 전 좀비 바이러스의 창궐로 폐허가 된 서울을 남겨진 사람들의 생존기와 탈출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몰입도는 마이너스 20점부터 플러스 20점까지 중 8점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제작진이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시퀀스는 좀비보다 매드맥스와 분노의 질주 프랜차이즈를 떠올리게 하는 약 20분간의 카체이싱 장면인데요. 특히 4DX로 관람을 할 경우 실제 차량에 탑승한 것 같은 효과로 표값이 아깝지 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늘어지는 후반부의 전개와 서울 목동과 인천항을 아우르는 넓은 배경으로 인해 KTX 신라라는 극도로 폐쇄적인 배경에서 빠르게 전개되었던 전작 부산행에 비해서는 긴장감이 떨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때깔은 12점에 장르적 재미 가점 5점을 더해 17점입니다. 반도는 1년에 걸친 프리 프로덕션을 통해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의 서울 목동과 인천항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구현했는데요. 이를 위해 미술팀은 631 부대의 아지트인 쇼핑몰을 600평 규모의 대형 세트로 만들었고, 나는 전설이다에서나 볼법한 비주얼을 보여주기 위해 VFX 제작팀만 25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한편 제작팀은 낮 시간대에 밤 장면을 촬영하는 데이포나잇 촬영을 시도했는데요. 그 결과 관객들은 시각적인 답답함 없이 대부분 한밤중에 벌어졌던 액션씬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연기는 8점입니다. 폐허가 된 반도로 돌아온 정석을 연기한 강동원은 M16 소총부터 권총까지 총기 액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할리우드 좀비물을 보는 것 같은 쾌감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여기에 놀라운 연기력을 보여준 이래를 비롯해 김도윤, 권예요, 김민재, 구규환 등 개성 있고 신선한 조연들의 활약이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좋은 액션 연기를 펼치던 이정현이 극 후반부에 보여준 샤우팅 연기는 극의 몰입을 방해하는 아쉬운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새로움은 0점에 정치적 올바름 가점 5점을 더해 5점입니다. 반도는 평소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 연상호 감독답게 국내에서 벌어진 제주도 난민 혐오 이슈를 역으로 활용하는 한편 최근 서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를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반도인이란 설정으로 변주하는 새로움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의 한국을 묘사하는 장면들은 수십 년 전 제작된 매드맥스 시리즈와 워터월드 등의 작품들과 비슷하게 전개되어 다소 식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부산행을 다른 할리우드 좀비 영화들과 차별화하는 데 기여했던 심파코드도 이번 반도에서 어김없이 등장했는데요. 그러나 전작보다 더 길고 산만한 편집 탓에 거부감은 전작보다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개연성은 12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작의 세계관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부족했던 설정의 디테일을 채워주었던 반도는 캐릭터들의 선택과 행동에 억지스러움이 없었던 개연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거의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소 과하다 싶은 극 후반부의 신파 요소와 전작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좀비의 존재감 때문에 좀비 장르로서의 만족도는 기대에 못 미쳤으나 카체이싱 장면만큼은 돈이 아깝지 않았던 탄탄하게 확장된 세계관 때문에 3편도 기대하게 만드는 영화. 반도의 개봉일은 2020년 7월 15일이고 알려준 펜타포인트는 50점입니다.